혼다가 수소연료 전지차 클래리티의 단종 수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수소 승용차 시장이 현대차와 도요타의 양강 구도로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수소 전기차 넥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3,665대, 해외 668대 등 총 4,333대가 팔렸습니다. 넥소는 지난해 6,781대가 팔리며 도요타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를 제치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본 혼다는 클래리티의 판매 부진으로 결국 생산을 중단하고 단종 수순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글로벌 수소 승용차 시장은 현대차와 도요타의 경쟁 구도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